급속 물가에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 잘못하고 있다는 68%로 나타났다. 같은 날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긍정평가는 20%, 역대 최저치였다.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토악질을 내뱉는 것이다. 문제는 남은 약 2년 8개월간의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할지 기대감도 부정적 전망이 64%에 달했다. 명품백 논란으로 자명했던 김건희는 잇따른 검찰과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무혐의 의결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등장했다. 김건희는 마치 자신이 통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퇴근길 오후 6시경 마포대교 보행자를 통제하고 선출직이 아닌 그녀가 불시 순찰, 격려, 경청, 조치, 개선 등의 언행을 했다. 더더욱 어이없는 것은 자살 방지를 위해 마포대교를 찾았다는 김건희의 행보는 과연 그녀 스스로의 생각일까? 우리가 육신을 다 쓰고 자살을 했든 어떻게 됐든 자살한 사람의 이제 옥이 있고 교회도 지금 자살을 많이 해요. 그럼 교회에서 뭐라고 밝히나요? 하느님을 믿으면 천당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한참 명품백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지난 설 인사 영상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건희는 윤석열과 함께 추석 인사를 했다. 이번에는 애완견에게 한복까지 입히고 말이다. 영상은 검찰 수심위원회가 김건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고 이틀 뒤인 지난 8일에 촬영됐다. 각자 도생, 추석 연휴에 절대 아프면 안 되고 절대 다쳐서도 안 된다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 돌고 있다. 그러던 중 일부 소방대원들이 응급실 뺑뺑이 관련 언론 인터뷰를 하자 소방청이 소방대원들에게 언론 접촉 시 소방관서장 보고 및 소방활동복 착용 금지 등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냈다. 병원 거부로 위급한 환자를 구급차에 태운 채 발만 동동 구르는 현장 구급대원들의 사연이 최근 잇따라 보도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 군사정권도 아닌데 연일 통제를 넘어선 입틀막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학병원 응급실로부터 약 100m 거리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해당 병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던 여대생이 일주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언론에 기사화되었다. 전북 익산에서는 교통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70대 운전자가 병원 네 곳을 돌다 1시간 반 만에 숨졌고 지난달에는 충남 천안에서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여성이 병원 19곳에서 거절당하는 사이 심정지가 와서 사망했다. 그리고 경기도 파주에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병원 11곳을 돌다가 숨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 횟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거나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히려 국회에서 화를 내며 국민에 대해이자 국회의원에게 호통치듯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입니다. 현장에서 비판이 터져나오자 한 총리는 죽어나간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거는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통계로도 증명되고 있다. 올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응급환자가 병원 도착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린 사례는 지난해보다 22% 늘었다. 특히 서울은 83%, 대전은 185%나 급증했다. 열린공감TV는 1년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한 제보자로부터 김건희가 스스로 힐러리 클린턴이 되고자 한다며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다는 실로 어이없고 놀라운 제보에 대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폭망에 꺼내들은 카드가 김건희 정치 지도력 부각과 차기 대선 도전인 듯 보인다. 모든 선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제보자에 의하면 김건희 측은 어차피 때려죽어도 우리 편은 30%가 있고 결국 20, 30%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40% 중간층 파이먹기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선 같은 큰 선거에는 조직과 돈 싸움이란 말이 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입장에서 차기 대권주자에 대해 한동훈 오세훈 등에 대한 저울질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가장 안전한 카드는 김건희 스스로 대선에 나서 본인이 말한 그대로 내가 권력 잡으면 이 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듯 싶다. 김건희는 지난 대선 전에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열린공감TV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공간?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왜 김건희는 이토록 열린공감TV를 잡으려 할까? 단순한 언론 탄압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열린공감TV의 죽이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이란 인물 때문이다. 김건희는 경기대 회화과를 졸업했다. 그리고 그녀가 얼굴과 이름을 화차하고 한 대형 전시회의 주관사 대표로 등장하기 전까지 그녀의 삶은 권력과 거리가 멀었다. 일찍 부친 김광섭 씨가 1987년 사망하자 모친 최은수는 네 자녀 중 가장 영악한 김명신을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김충식을 통해 여러 권력자를 소개한다. 검사, 판사, 경찰, 정치인 등 김충식을 통해 최은순, 김건희 모녀가 소개받은 사람들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어쩌면 김충식은 최은순, 김건희 모녀의 가장 든든한 뒷배였고 경제 공동체였다. 모녀는 김충식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다. 그 돈은 훗날 최은순이 스스로 뱉은 말처럼 돈 싫어하는 판사 봤어라는 권력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최은순과 김건희 모녀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렇게 알려진 것만도 도촌동 땅, 허님마을, 양평 땅 등 여러 토지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 스포츠센터, 요양병원 등 사업권 분쟁에도 모녀는 김충식과 함께 검사 등 권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천문학적인 돈을 챙겼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최은순과 김건희 모녀는 주가 조작, 통정매매, 기독교은행 등 신종 불법 거래에도 발을 넓혔다. 과연 이 모든 수백 개 건에 이르는 범죄 의혹을 최은순, 김건희 두 모녀가 기획하고 실행했을까? 열린공감TV는 아주 오래전부터 김충식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본격적인 보도가 시작되자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은 임의를 간다며 양평 집무실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울 모처에서 건재하게 많은 정관계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열린공감TV의 김충식 관련 엄청난 보도량에 왜 언론과 용사는 침묵할까? 단순 주장을 넘어 증거로 입증한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말이다. 최은순, 김건희 모녀가 철저히 감추고 싶은 사람 김충식. 그는 최씨 모녀와 경제 공동체이자 비자금 관리인이었다. 열린공감TV는 김건희, 최은순의 이름으로 거액을 입금한 기록과 김충식이 김건희 일가와 형제들에게 거액을 송금한 결정적 증거를 입수했다. 추석 이후 상세한 내용을 열린공감TV를 통해 보도할 방침이다. 한동안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어 방송을 쉬었던 열린공감TV 나 정천수 PD가 직접 MC가 되어 다시금 증거를 토대로 진실을 밝힌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다.